오레곤 한인회가 형제의 나라 트리키의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 뒤 33일 만에 $33,317를 모금하여 UN 기관인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오레곤 한인회는 지난 18일 한인회관에서 마지막 성금 모금을 위한 한인회 청소년 드림팀의 사랑의 자선 음악 연주회 공연을 갖고 성금 모금 캠페인을 마감했습니다. 청소년 드림팀 하서진 군과 이민서 양의 공동사회로 무대에 막을 올린 이날 행사에서 김헌수 오레곤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트리키의 이재민들의 슬픔과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부 행렬과 진심 어린 응원으로 동참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헌수 회장은 또한 청소년 드림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음악 연주로 깊은 감동의 울림을 선사해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아름답고 모험적인 오레곤 한인 사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어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트리키의 구호 성금 모금 캠페인에는 오레곤 지역 한인 교회들과 한미노인회, 한인회 문화센터, ROTC 문인협회, 그로서리 연합회, 쉐어 트리 미션 선교단체 등 한인 사회 각 단체와 동포들이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트리키의 지진 관련 뉴스를 영상으로 보고 한인 사회의 음악 꿈나무들의 수준 높은 연주 실력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인회는 최종 집계된 모금액 수표를 배너로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공개한 후 유니세프 업무를 담당한 박선혜 단장을 통해 유니세프 은행 구좌에 입금시켰습니다. 오레곤 한인회는 이날 마지막 행사에서 사랑의 자선 음악회 행사에 공헌한 청소년 드림팀 박선혜 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연주자 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오레곤 한인회 성금 모금 소식은 지역 채널인 FOX TV 방송에서도 보도했습니다. KBS와 이윤석입니다. 케이베스와 유스는 구두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